안녕하세요. 다육이앤 꼬그림입니다. 대성 다육에 새로 들어온 신입 다육이들하고 예쁘게 물들어 있는 다육이들을 소개해드리고요. 가격하고 종류도 같이 알아볼게요. 베이비 핑거가 가격은 5,000원인데요. 이렇게 예쁘게 물이 드는 거를 몰랐어요. 베이비 핑거가 저는 핑크색으로만 물이 드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예쁜 색깔로 알록달록하게 베이비 핑거 이름답게 예쁘게 물들어 있죠? 컴퓨터나 핸드폰 화면상에는 더 밝게 나오는 게 실제보다는 더 밝은 빛으로 나오죠? 이런 화면들은 빛이 추가가 되어서 더좀 밝게 나온답니다. 이 온슬로우가 실제로 봐도 정말 예쁜 색깔인데요. 이렇게 약간은 묵은둥이가 돼야 이런 색감이 나온답니다. 가격은 4,000원인데요. 외두도 있고, 2두짜리도 있답니다. 물량은 많지는 않지만은 있고 온슬로우가 또 군생으로도 되어 있는 거는 가격이 만 원을 하는데요. 3두짜리도 있고 로제트 큰 거에 또 자구도 이렇게 달려 있는 게 있답니다. 이거는 수량이 한 3개 정도 되고요. 이렇게 군생으로 되어 있어서 물들면 온슬로우가 정말 예쁘게 물이 들지요. 아리엘이 이렇게 예쁘게 물이 들었죠. 가격은 16,000원 하는데요. 로제트가 그렇게 작은 로제트가 아니랍니다. 전체적으로 다 이두로 되어 있고요. 화분도 그렇게 작은 화분이 아니었고요. 이렇게 예쁘게 물이 드는데, 아리엘이 물이 들면 정말 예쁘게 물이 들더라고요. 저도 외두짜리 하나 키우고 있는데요. 정말 예쁘게 물이 들고요. 전에 한번 아리엘 철화도 소개를 해드렸는데, 철화도 정말 예쁘게 물이 드는 모습이었어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 이두로 되어 있고요. 로제트 하나가 크면은 하나는 좀 작은 것도 있고, 랜덤으로 가기 때문에 어떤 게 갈지는 정확히는 모르지만은 이렇게 전부 다 이두로 되어 있고요. 색깔도 정말 예쁘답니다. 이번에는 큐빅 프로스트 철화를 소개를 해드리는데요. 가격은 2만 원 하네요. 이렇게 예쁘게 물이 들어 있답니다. 큐빅 프로스트 철화가 아닌 경우에는 제가 핑크색으로만 알고 있고 저도 키우고 있는데 이렇게 철화는 이렇게 예쁘게 색감이 물이 들어 있네요. 알록달록하게 물이 들어 있는데 정말 예쁘답니다. 실제로 봤을 때보다는 이런 색깔의 종류에 따라서 화면이 훨씬 더 예쁘게 나오는 경우도 있답니다. 이렇게 예쁘게 물이 들어 있고요. 천우엽 변경은 많이 봤는데, 천우엽 변경 금은 저도 처음 보는데요. 이렇게 천우엽 변경 금이 노랗게 물이 들어있죠. 맵이나는 가격은 만원 하는데요. 이렇게 작은 포트는 아니고요. 이렇게 포트에 아주 빽빽하게 노제트가 아주 많이 있답니다. 살짝 물이 들어가고 있는데요. 물이 들면 정말 예쁜 맵이나가 되겠지요. 턱시판 철화를 보면은 가격은 28,000원 하는데요. 화분이 작은 화분은 아니고요. 이렇게 빡빡하게 철화가 다 엮여 있는 모습을 볼수 있고요. 너무 귀여워요. 노제트가 원래 석시판이 작은데, 작은 노제트에 철화가 이렇게 엮여 있는 모습이 너무 귀엽죠? 철화가 핑크색으로 물이 들어가네요. 샴페인은 가격이 6,000원 하네요. 전체적으로 2두로 되어 있고요. 전에도 한번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인기가 너무 좋아서 다시 들어온 샴페인이랍니다. 이렇게 예쁘게 물이 들어가고 있어요. 백봉금을 소개를 해드리는데요. 백봉금을 보면 입장에 이렇게 노랗게 금이 섞여 있죠. 전체적으로 다 섞여 있는 것은 아니고 이렇게 입장에 따라서 섞여 있는 것도 있고요. 로제트가 상당히 크죠. 백봉 금이 이렇게 속에서 속살 나오는 것도 정말 예쁘답니다. 핑크색으로 물이 들어가고 있는데요. 저는 백봉만 봤는데 백봉 금은 이번에 처음 봤고요. 무거워서 못 들을 정도가 되고요. 이번에는 백봉을 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백봉은 가격은 35,000원인데요. 이렇게 예쁘답니다. 아주 속살이 나오는 게 핑크색이랑 어우러져서 백분하고 어우러져서 너무 예쁘게 속에서 성장하는 모습인데요. 이렇게 삼두도 있고요. 백봉이 너무 예뻐서 정말 예쁘다는 말밖에는 안 나오네요. 백봉이 여러 개가 있는데요. 이렇게 사두도 있고요. 사두 같은 경우에는 노제트가 조금 더 작겠지요.
동그란 화분에 있는데 이렇게 로제트가 좀큰 것들은 3두로 있고요. 가격은 전체적으로 35,000원 하는데요. 정말 예쁘더라고요. 이렇게 속살이 나오면서 백분하고 속에 옥색이라고 해야 되나요? 정말 예쁘게 나오고 있답니다. 멀리서 보면은 큰 화분에 로제트가 3개, 4개 이렇게 있답니다. 더스티 로즈가 가격은 13,000원 하는데요. 그렇게 작은 포트는 아니고요. 이렇게 예쁘게 물이 들어가기 시작한답니다. 더스티 로즈도 완전히 물이 들면 정말 핑크색으로 예쁘게 물이 드는데 왜 앞에 이름에 더스티가 붙었을까요? 가격은 13,000원 하지만은 이렇게 포트에 로제트가 3개도 있고 4개도 있고 이렇답니다. 제가 핸드폰을 바꿨는데 핸드폰이 조금 더 흔들림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익숙해지면 조금 더잘 찍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기존하고 똑같이 찍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좀 흔들림이 있답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더스티 로즈가 13,000원 이렇게 하고요. 이번에는 대품을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게 더스티 로즈 대품이 있는데요. 조금 더큰 것도 있고 조금 작은 것도 있기 때문에 가격은 제가 적지는 못했고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전화해서 가격을 여쭤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많은 종류가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거 하나를 꼭 집어서 해지는 못했고요. 이렇게 예쁘답니다. 더스티 로즈가 물이 들면은요. 이름하고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꽃 모양만 로즈 모양으로 되어 있어서 로즈가 붙은 것 같고요. 정말 예쁘죠? 이렇게 속살이 너무 예쁘게 뽀얗게 나오고 있답니다. 더스티 로즈는 대품하고 제가 작은 거하고 같이 소개를 해드렸고요. 프레인 철화는 가격이 5,000원 하지요. 이것도 발색이 서서히 되고 있어서 예쁘게 발색이 되고 있는데요. 화면이 이것도 약간은 더 밝게 나와서 더 예뻐 보이는 경향은 있답니다. 가격은 5,000원이기 때문에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색깔도 예쁘고 철화로 잘 엮여져 있고요. 아이스 핑키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만원 하네요. 아직은 초록색이고요. 약간 노란색으로 물이 들어가고 있는데 로제트가 이렇게 많고요. 화분이 그렇게 작은 화분은 아니고요. 로제트가 항상 보면은 다 똑같지는 않지요. 랜덤으로 가고요. 펜더 페이스는 가격이 3만원 하는데요. 로제트가 아주 바글바글하게 정말 많네요. 로제트도 꽃 모양으로 아주 예쁘고요. 저는 처음 보는 펜더 페이스인데요. 화분이 그렇게 작은 화분은 아니랍니다. 수량은 2개 정도 있고요. 휴밀리스는 가격은 8,000원 하는데요. 이렇게 로제트 큰 거에 자구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휴밀리스 같은 경우에는 자구가 아주 많이 발생하는 게또 특징이죠. 아주 바글바글하게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이렇게 로제트가 큰 거에 작은 자구들이 나오는 것도 있고요. 물이 들어가고 있는데 아주 예쁘죠? 물이 들면 노란색으로 예쁘답니다. 페블즈는 가격이 4,000원 하네요. 사각 포트에 로제트가 3개, 4개 이렇게 있고요. 섭디스 쿠스는 가격은 6,000원 하는데요. 전 처음 보거든요. 이렇게 계절금처럼 금색깔로 나오고 있네요. 그래서 어떻게 성장하는지 지켜봐야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꼭콩 모양으로 너무 귀엽고 예쁘네요. 폴리 린제아나가 이렇게 예쁘게 물이 들어가고 있네요. 상당히 로제트가 큰데요. 자구들도 이렇게 나오고 있답니다. 몬트리올은 가격은 13,000원 하는데요. 이것도 봄에 많이 인기가 있었죠. 골든 스테이트 금 이런 것처럼 비슷한데요. 이것도 프릴이 있는 거라서 이렇게 같이 다 같이 있어도 프릴이 더 많이 있는 몬트리올도 있고 프릴이 약간 적은 몬트리올도 있답니다. 환경에 따라서 정말 많이 다른다는 느낌이 들지요. 누브라는 가격이 만원 하는데요. 누브라 같은 경우에는 저번에도 소개를 해드렸었는데요. 인기가 너무 좋아서 다시 재입고가 된 상태이고요. 창 같은 경우에는 여름에는 이렇게 입장에 금처럼 들어가 있는데요. 이런 현상은 열화 현상인데 창에서 많이 나타나더라고요.
그리고 여름이 지나면 다시 이제 계절이 돌아오면은 이런 거는 자연적으로 없어지는 현상이더라고요. 그래서 누브라는 인기가 좋아서 다시 이렇게 삼두로 다시 들어와 있답니다. 예쁘게 물 들어가고 있는 누브라를 소개를 해드렸답니다. 엑설런트네요. 엑설런트는 기존에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화제하고 많이 비슷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꽃망울이 맺혀 있어서 한번 찍어 보는데요. 꽃망울이 꽃이 펴도 작겠죠? 꽃망울이 아주 작네요. 화제하고 비슷한 색깔하고 또 입장 사이에서 자구가 이렇게 나오는 것도 비슷한 느낌이 들어서 색깔이 예쁘고 꽃망울이 맺혀 있어서 한번 찍어 봅니다. 네온 라이트도 이렇게 예쁘게 물이 들어가고 있네요. 피그 에레도이는 가격은 만원하네요. 이것도 다육이 종류이기 때문에 일반 다육이처럼 물 좋아하지 않겠지요? 줄무늬가 특이한 문양을 가진 피그 에레도이랍니다. 엘리지 철화도 가격은 만원 하는데요. 이것도 색깔이 다양한 색깔을 나타내고 있는 것 같아요. 예쁜 색감을 가진 철화로 엮여 있네요. 블루스퍼는 가격이 만원 하는데요. 입장에 돌기가 줄기축적으로 나와 있는 게 특징인데요. 예쁘게 물이 들어가고 있어서 촬영을 해봅니다. 화이트 스노우는 가격은 6천원 하네요. 노제트가 상당히 큰데요. 목대도 이렇게 있답니다. 예쁘게 물이 들어가고 있는 화이트 스노우랍니다. 마리드금은 상당히 예쁘게 물이 들어가 있죠. 로제트, 큰 로제트에 자구가 많이 있는데요. 이거는 방문 고객님들한테 저렴하게 판매를 한다고 합니다. 택배를 가지가 자구가 옆으로 번져 있는 가지들 때문에 택배 싸기가 불편하기도 하지만은 부러질 염려가 있어서 방문 고객님들한테만 저렴하게 판매를 한다고 합니다. 예쁘죠? 예성도 예쁘게 물이 들어가고 있네요. 예쁘게 라인 끝으로 발색이 되어서 한번 찍어 봅니다. 수련이 가격이 6,000원 하는데요. 완전 신입이 아니라서 예쁘게 발색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집에서 오랫동안 키워보니까 수련이 초보자들한테 정말 강추하고 싶어요. 제가 키울 때는 물음병도 별로 없고 병충해도 별로 없고 정말 잘 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가 초보가 키워보니까 수련은 초보자들한테 많이 추천을 해주고 싶어요. 흑밥사도 택배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택배를 가지가 부러질 염려가 있어서 택배는 되지는 않고 방문 고객님들한테 저렴하게 판매를 한다고 합니다. 저는 이렇게 자구가 많은 거는 처음 봤어요. 흑밥사 종류가 줄기가 이렇게 있으면 자구가 이렇게 많지 않은 것 같은데 이거는 자구가 아주 다글다글하고 아주 많답니다. 부용철화는 가격이 7만 원 하네요. 부용은 많이 봤는데 부용철화는 제가 많이 본것 같지 않은데요. 이렇게 생얼에 꽃도 피어 있네요. 아주 예뻐요. 꽃이 이렇게 예쁜가요? 철화가 아주 예쁘게 엮여 있답니다. 나주화 철화도 새로 들어왔는데요. 가격은 만원 하네요. 포트를 제가 들지를 못하는 게 이렇게 빨곡하게 있어서 혹시나 또 옆에 있는 자구 다칠까봐 들지는 못했고요. 이렇게 네모난 풀분에 들어있는데, 노제트 생얼이 이렇게 있고요. 철화가 엮여져 있는데, 그렇게 완전 작지는 않답니다. 네티지아 철화가 가격은 6,000원인데요. 아주 예쁘게 물이 들었죠? 산토리아가 가격은 만원 하는데요. 입장을 보면은 보용처럼 입장이 조금 복실복실한 그런 느낌이 들고요. 자구는 4개가 있는데, 끝라인에 물이 들어가는데 어떻게 물이 들을지 기대가 됩니다. 크라시언 라이언은 가격은 만원 하는데요. 노제트가 이렇게 많답니다. 완전 작은 풀분은 아니지만은 노제트 자체가 작은 소형종 노제트라서 이렇게 다글다글 많은데요. 이렇게 예쁘게 물이 들어가서 소개를 해봅니다. 호랜유는 가격이 8,000원 하는데요. 호랜유는 큰 노제트가 있다 하면은 작은 자구들도 많이 달려 있고요. 그렇게 작은 포트가 아니랍니다.
후레뉴 꽃이 피면은요, 후레뉴 꽃은 뒷모습이 저는 또 예쁜 핑크색이 있어서 좋더라고요. 뒷모습도 아주 예쁜 후레뉴인데요. 국민 다육이지만 초보자들한테 강력 추천하는 후레뉴죠. 볼레르는 3두로 되어 있는데요. 가격은 12,000원 하고요. 볼레르도 상당히 예쁜 노제트를 가지고 있답니다. 목대도 어느 정도 형성이 되어 있고요. 이거는 사두네요. 논 에반스 철화가 12,000원 하는데요. 이렇게 작은 포트는 아니고요. 철화가 아주 예쁘게 엮여 있는데요. 논 에반스 철화도 물이 들면 정말 예쁘게 물이 들고요. 프랭크 철화는 가격은 4만 원 하네요. 가격은 조금 있지만은 프랭크 자체가 정말 예쁜 색감으로 물이 들기 때문에 프랭크 철화도 예쁘게 물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르카나 철화는 가격이 10,000원 하는데요. 기존에도 여기에 있었던 것 같은데 제 눈에 잘안 띄었는데 이렇게 예쁘게 달달 구워져서 예쁜 색감을 발색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서 오랫동안 다져진 느낌이 들지요? 예쁘게 색감이 올라오고 있답니다. 불새철화는 전에도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가격은 2만 원 하네요. 불새가 정말 예쁘게 물이 든답니다. 빨간색으로 물이 드는데요. 이 불새철화도 저는 입장이 특이해서 참 좋아하는데요. 이렇게 예쁘게 발색이 되기 시작하고 있네요. 몽실이를 소개를 해드리는데요. 몽실이 가격은 8,000원이고요. 몽실이라는 이름을 들으니까 우리나라에서 상표 등록을 하지 않았을까? 우리나라에서 품종을 개발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죠. 이거는 삼두도 있는데요. 끝 라인을 보면은 이렇게 핑크색으로 물이 들어가고 있답니다. 어떤 색으로 나타날지 더 크면 어떤 거하고 많이 비슷할지 많이 궁금한 몽실이랍니다. 셸리라는 다육이는 저는 처음 보는데요. 셸리가 새로 이렇게 입고가 되었고요. 가격은 12,000원 하네요. 이렇게 끝 라인부터 물이 들어가고 있는데 색감이 예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3두도 있고 4두도 있고 5두도 있는데요. 로제트는 이렇게 꽃 모양으로 되어 있답니다. 이렇게 해서 다육이들을 새로 입고된 다육이들하고 기존에 있던 다육이들 물이 들어가고 있어서 제가 담아봤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